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는요, 전기 말에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갖다 놓고 입력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속사업자가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자, 자료를 입력하시면 결산 및 재무제표, 전기분 자료로 표시가 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여기 있고요. 여기다 자료를 넣으시면 단기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단기과하고 전기과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하게 되는데 그 전기분 자료로 반영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할 때도 이 재무상태표 전기분에 반영된다고 말하면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자, 그러면요. 그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전기분 재무제표 등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제표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계정 과목만 쭉 넣으시면 프로그램에서는 계정 과목만 넣는 거죠. 전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계정 과목만 쭉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서 이 자료를 완성시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고요. 입력된 자료에서 오류가 난거 정정하거나 누락된 것을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자, 교재를 보고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말에 작성한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걸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프로그램은 계정 과목만 넣으면 되거든요. 전기분 자료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계정 과목이잖아요. 상품 매출 넣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넣고, 이렇게 넣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 클릭하시고요. 제일 먼저 계정 과목 상품 매출 넣을 것이므로 상품이라고 치고 엔터를 칩니다. 상품 매출을 고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1억 2천 100만원이므로 1, 2, 1 플러스 플러스 두번 치고 엔터를 칩니다. 두 번째 입력할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영업비용이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상품이라고 넣고 엔터를 쳐서 상품 매출 원가를 고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이 뜬 근거는 뭐냐면 손익계산서 때문에 그러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요, 그 매출원가 한 줄만 써서는 안 되고 그 매출원가가 나온 근거를 제시해야 되므로 기초상품 재고,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 이걸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요, 기초상품하고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상품 매출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펜이 있으시면 단기상품 매입액 왼쪽에다 플러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 자료를 넣어야지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세 개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자료를 넣기 위해서 창이 이렇게 뜬 겁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 500을 넣고요. 단기상품 매입액에 8,520만원을 넣습니다. 이게 플러스 키는 계속 활용하십시오. 예, 플러스 키 누르면 동그라미 3개가 나온다는 거. 예. 5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85200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넣을 차례인데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도 안 돼요.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아셔야 되는데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은 자산이므로 이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넣은 거예요.
그는 자산을 끌고 온 겁니다. 2천만 원을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보면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 2천만 원을 넣어놓죠. 이 넣어놓으면 이 자료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기말 상품하고 똑같은 것이므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료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 보실 때 이 자료가 입력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자료를 일부러 입력을 안 해놓고 넣어라 라고 나오는데 이 자료는 손익계산서에서 넣는 게 아니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주고 잘못된 거 고치고 입력이 안 된 거 추가로 넣으시오 라고 그랬을 때 가서 확인해보면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자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넣고 이쪽으로 와 보는 거예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그래서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긋고 중요 표시한 다음에 이 자료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해야 된다라고 써놓으십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함. 자, 계속 이어서 나머지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계정 과목은요, 이제 급여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급여부터 운반부까지 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우리가 지금 암기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럴 입장도 아니므로 한글 두자 치시고 엔터 쳐서 계속 넣으시고요. 다 입력이 끝나고 나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오른쪽에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 금액이 지문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자 수익부터 자비까지 또 넣어보겠습니다. 자, 영업수익을 전부 다 넣었고요. 영업수익 자동으로 계산돼서 132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자비용 기부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료 입력을 전부 다 계정 과목으로 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처럼 계정과목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다 넣고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10번의 단기순익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다 넣으라고 하지 않고요. 시간 관계상 미리 넣어놓고 잘못 입력되었거나 또는 누락된 것을 추가로 넣으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가 누락되어 있다면 밑에다 넣는다고 그랬고요. 상품 매출원가의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넣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중요 표시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